손이 잘 치우고. 데비씨 이거 먹어. 그렇지. 똥 싸. 똥. 그렇지. 너 저리 가. 그러니까 일단 높이 올라가야 돼. 높이 올라가면 뭔가 답이 나오네. 역시 여러분들 길을 잃었을 때는, 게임이든 뭐든 길을 잃었을 때는 높이 올라가는 게 답입니다. 응. 올라가고 올라가고.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나 화면 진해졌어.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잠깐만. 얘는 뭐야? 그냥 돌덩인데? 아, 잠깐! 이게 뭐야? 야, 잠시만, 이러지 마! 어, 잠깐, 야, 파이어 슬라임! 얘들 어디서 키우지? 근데? 일로와. 얘네들 쟤를 먹어요? 쟤를 먹는 파이어 슬라임? 쟤는 어디다 갖다 키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얘는 대체 어디다 갖다 키우고? 오케이, 일단 불 슬라임은 얻었어요. 근데 아, 쟤를 갖다 키울 생각을 하니까 또 머리가 아파지는데. 일단 그 전에 뭐 보석을 얻으면, 뭐 보석을 얻어서 뭘 하면 뭐 물을 좋은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봅시다. 저쪽까지 가야 되죠? 저 신전까지? 올라갈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아! 보석 3개야? 그럼 지금 못할 텐데? 어찌됐든 집을 한번 갔다 옵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집을 갔다 오자. 아따가! 집을 갔다 오자. 어떻게 됐든 일단 집을 한번 갔다 와야 돼. 얘는 그냥 바닥에 놔둬도 살아남아요? 바닥에 놔둬도 살아남아 얘네? 슬라임 백과 불슬라임 파이어 슬라임 먹이 애쉬 파이어 슬라임스 알 레얼 브리드 오브 슬라임 댓 리브 온 애쉬. 애쉬에서 살고 파이어 슬라임 윌 어바웃 애니 푸드 but not without being burned into 애쉬 퍼스트. 일단 아무거나 먹는데 재료 만들어야 돼요. The only way feed fire slime is used on incinerator with an ashes through upgrade. 아, 그러니까 뭐 incinerator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재를 만들어야 돼요. Fire slimes need ashes to survive and will quickly snuff out if left on any other surface for too long. 그러니까 재 말고 다른 곳에 오래 있으면 사라지는 것 같아. Snuff out, 사라지는 것 같아. 어. When keeping fire slime in ashes straw, simply burn any food item to produce some ash and fill the straw. 몰라. Fire slime naturally furnishing state when eating. 됐어.
이 정도만 번역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 이런 데 못 키우나? 회 때? 아웃백. 나 집을 가자. 얍! 뿅! 그렇지. 그러니까 불슬라임을 키우려면 그전 일단 저건 과일이니까 자르비시 보석 여기다 놓고 암탉 처리가 하고 불슬라임을 키우려면은 얘는 여우잖아. 아, 뭘 치우지? 오카오카 치워버릴까? 우리 잠깐 소강로 구입. 그니까 여기다가 잠깐만 이런 식으로 된다고? 너네 여기서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네 병아리 있고 지금 이따 과일이 더 필요해요? 과일 안 자랐어. 과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바스님은 야채잖아. 쟤네 야채 먹던가? 야, 너네 이거 먹어. 금발놀리님 안녕하세요. 일단 뭐든 갖다 태워버려야 되네. 저거는 유지하려면. 여기 마당을 나온 암탉들은 일로 와봐. 에? 인사 받았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 암탉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 너희들 똑똑히 두고 봐. 나가기 말해봐. 과일은 저쪽이 많았나? 최대한 과일 많이 끌고 와야 돼. 방사능 탈출했어? 아, 진짜 탈출하라 그래. 아, 됐어. 방사능 탈출하라 그래. 아, 진짜. 야, 다 필요 없어. 뭐야, 퀀텀 슬라임 한 마리 어디 갔어? 저기? 한 마리가 없는데? 아, 실험실 쪽에 한 마리가 있다고? 뭐 여기서 거기까지 갔대? 잠깐만. 야, 미안한데 나 니네 못 키우겠다. 니들은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니들은 못 키우겠다 내가. 난 과일 좀 가져가고. 한 마리 실종했어. 실험실 쪽으로 갔다고요? 저기서 실험실 쪽까지? 어떻게? 대체 어떻게 실험실까지 저기 달, 어떻게 가는 거지? 아, 방사능 슬라임, 걔네들은 제가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일부러 풀어놨어. 깜짝이야. 아, 난 또 뭐야, 퀀텀 슬라임 여기까지 탈출했다는 줄 알았어. 어차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리고 텔레포터. 이게 아니고. 아, 이상한 거 필요해. 왜 저놈들 안 죽이고 퀀텀을 죽이는 거죠? 퀀텀은 순간이동 하잖아. 얘네 왜 이렇게 안 자라지? 퀀텀 슬라임이 다 먹고 지나갔나?
이거 엔딩 있습니다. 집 가서 매일 자주 읽어주세요. 엔딩도 있어요? 별우편. 안녕, 밥. 긴 영어는 읽기 싫다고? 미안하다고? 퀀텀 하나가 사라졌는데? 분명 나 여기 네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가 없어졌어. 아, 별우편으로? 나 퀀텀 네 마리 가뒀는데 하나 사라졌어, 지금. 어디 갔지? 자유를 찾아 탈출했나? 제가 하나 삼켰어요. 그런 거 삼키지 마! 위험해! 가끔 바다로 다이브한다고? 민트망고! 아니, 이분들 이상한 거 먹지 마! 바다로! 프리덤 다이브! 이거 다 끌어냈지. 어차피 넘치는 게 슬라임 저거니까 그냥 꿀 슬라임 가져. 가져가면 걔 저거 할 수 있을까? 실험실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두면 편해요. 네. 호그루트 버리고 프리클피어 이거 프리클피어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요소들도 꽤 많은 것 같아. 보면은 실험실도 되게 많어. 진짜 슬라임 맛있게 생겼다고요? 슬라임 맛없어! 알았어. 여러분들한테 슬라임 하나 대접해줄게요. 자, 슬라임! 맛있는 슬라임! 맛있는 슬라임! 타르시스는 싫어! 그건 싫어! 근데 이 정도면은 걔 뭐야 데르비시 거대한 거 터뜨릴 수 있겠죠? 뭐야 잠깐만 얘 뭐 먹어? 얘 어떻게 데려가야 돼! 어떻게 데려가! 아! 아, 고기예요? 고기가 없었어. 큰 건 50개. 지금? 30개, 40몇 개인데? 서프님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좀 일찍 방송해요. 네. 슬라임 먹지 마! 타르 아니 뭐 그렇고 말고 어? 가능하면 안 먹는 거 추천해요. 20세가 넘어도 어? 폭발 슬라임과 분홍 슬라임도 합쳐놓은 건가요? 네. 분홍이들을 좀 합쳐놓을게요. 아니 필드 슬라임까지 타르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잠깐 이쪽으로 왔다고? 또 길 잃을 각인데 여기면? 호그호르트 필요 없고. 아 집에 가서 과일 좀 더 가져올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좀 더 가져올게. 안정빵으로 더 가져올게요. 슬라임 원래 목적이 식용 아니었나요? 아니야! 라고를, 아, 이미 충분해요? 아, 프리클 피어 걔 잘 먹나? 오케이. 건축 가자. 어? 잠깐, 여기가 아닌데? 아, 왜 또 똑같이 여기서 길을 잃어, 나는? 아까랑 똑같잖아, 이러면! 잠깐만. 일단 절로 넘어가야 돼.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올라가 제발 제발 잠깐 여기서? 아 왜 안 올라가주지? 여기는 밟으라고 만든 데가 아닌가? 나 밟으라고 만든 데가 아니야 여기는. 건널 수 있을까 저기까지? 못 건널 것 같은데 이거? 여기가 아니야. 일로 오면 안 돼. 보석은 평지네. 응. 평지에서 올라 점프로 올라가서 가고 지금 아니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 아닌데? 저로 못 갈고 여기로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긴 아까 왔던 데잖아. 네, 스카이랜저. 스카이피아님 다시 안녕하세요. 스카이랜저는 뭔데? 스카이랜저는 뭔데? 아 스카이랜저,